네, 이 시간 접근하기 좋은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주식명과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AS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도 AS를 받았던 종목부터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바로 첨보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첨보가 10%에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슈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갖자고 어제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바로 오르더라고요. 네. 신고가를 또 새로 쓰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잘 올라주니까 한 번 더 욕심내서 목표가 올려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8월 10일에 주셨던 키네마스터는 오늘 반등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2%의 상승인데 당시에 목표가 3만 원으로 설정해봤었거든요. 이 전략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하네요. 두 종목 함께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두 종목 AS에 앞서서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저도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내릴 때 매도보다는 오히려 견디시거나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낫겠다. 뭐 조언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종목으로 돌아와서 첨보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제가 2차 전지에서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동화기럽,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또 엊그제도 AS였던 테이펙스 같은 것들 굉장히 좋아했는데 첨보도 그중에 하나죠. 어제 제가 AS 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뭐 쌍바닥을 치면서 어제 매수 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강세 이제 인태형이거든요. 예, 그래서 급등이 나왔는데 과요 불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위에서 나오면 한번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익하신 분들 20% 가까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에 수익했으니까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 있는 종목들 공략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에서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키네마스터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좀 이제 이 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죠. 자, 키네마스터는 오늘 확립해서 재포착한 종목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오늘 포착된 종목들인데 키네마스터 저점률이 10% 올랐죠. 은봉 5개고 또 인바유진도 뭐 어떤 뭐 6% 정도 올라갔던 급락장에서도 황매 기회가 그저 나쁘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은봉 5개에서 슈팅이 나왔는데 여전히 매수 지금 관심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저는 이번 주 긍정적인 양성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항상 이 종목 재료 M&A 이슈라든가 그런 게 살아있다. 꾸준히 보시는 전략 좋고 3만 원까지 그때는 이제 3만 원까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나눠서 가는 거 한 2만 5천 원까지 보시고 대응하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첨보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키네마스터는 황맥기가 다시 포착을 했다고 하니까 관심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맥기가 오늘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맥기맥기 황맥기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 딥노이드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새내기주인데요. 자세한 투자 매력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4%의 하락이네요. 네, 뭐 내릴수록 좋은 거죠. 내용 있는 종목이. 예, 동사는 의료 인공지능 AI 솔루션 업체입니다. 이제 자꾸 의료 사업도 보면 AI가 이제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갖는 건데요. 동사는 공모가가 4만 2천 원이에요. 경쟁률이 하여튼 뭐 834대 1. 기관들에서도 인기가 좋았죠. 1181대 1 기관 경쟁률은 이렇게 했고 국내 의료기관 등 24개 단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차트에 앞서서 최근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의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요. 플래티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인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급락장에서도 어제도 상한가, 어제 상한가 두 종목 나왔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급락했던 이 종목도 상한가 오늘도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쉽게 끝나지 않죠? 그 역시 매수 시작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신규 성장한 새내기가 뭐냐면 브랜드 컴퍼니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지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보고 볼 수 있겠고. 자,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7만 8천 원 이렇게 갔죠. 예, 7만 8천 원 가서 이렇게 좀 조정을 주었는데 사실 오늘 보면 예, 브레인즈 이런 종목들은 따상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을 충분히 지금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소위 말해서 강세형태랑 비슷한 캔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당 내 땅이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이제 신규 상장자라 좀 히스토리가 없으니까 30차트로 보여드리면 바닥에서 서서히 터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선 조정받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하여튼 4만 9천 원 이하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SKI 테크놀로지 같은 걸 제가 한번 기법을 알려드렸는데 절반 정도는 분명히 커버할 겁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그러면 이것이 대략 한 5만 6천 원, 뭐 6만 원까지 보는데 장기적으로 보아도 한 5만 6천 원까지 보시고 손절은 4만 원 하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딥노이드 오늘 종목이었고요. 목표가 5만 6천 원, 손절가 4만 원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과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